아, 필리핀에는 바베큐가 엄청 유명해요. 근데 지금 점심도 안 먹고 해가지고 필리핀 서민들이 많이 찾는 바베큐 집을 갈 거예요. 일단 거기 가서 바베큐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벌써부터 군침이 막 도네요. 지금 도착을 했고요. 지금 두 개를 시켰어요. 하나는 PM1이라는 거고 하나는 PM2라는 거예요. 음식을 시키면 이렇게 번호표를 줘요. 이렇게 생겼는데, 보시면 일단 여기가 이제 좋은 게 뭐냐면 밥이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보면 점심시간에 보면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일단은 음식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음식과 함께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주문한 가격이 요만큼이 지금 3,000원 정도예요. 3,000원. 자,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보면 요렇게 요닭 제가 이게 시킨 게 지금 PM2라는 건데 요만한 크기에다가 밥한 덩이 그리고 국 그리고 콜라 그리고 이게 룸피아라는 건데 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스프링 롤이라고 해가지고 베트남 음식점 가면 많이 먹는 거 있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조그만한 라임 깔라만시라고 하는데 요거 뿌려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이렇게 총 해가지고 한국 돈으로 3,200원 정도예요. 엄청나죠? 이게 실제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짐작이 안갈 거예요. 이게 3,200원인데 제가 깜짝 놀란 이유가 뭐냐면 닭 크기가 이만해요. 네, 제 얼굴만 해요. 여기에다가 밥까지 해가지고 3,200원이면 대박인 거예요, 사실. 요거는 이제 뭐 많이 드셔보셨겠지만 베트남 음식점에 가시면 스프링 롤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룸피아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이 안에는 콩나물 숙주랑 당근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군만두 비슷한 건데 식감은 비슷해요. 식감은 비슷한데 맛은 많이 틀려요. 요건 이제 필리핀에서 많이 먹는 우리나라로 치면 된장국이랑 비슷한 건데 이름은 이제 시니강이라는 거예요. 시니강. 이게 맛이 좀 많이 시큼해요. 안에다 식초를 넣고 좀 식초를 많이 넣고 좀 끓인 국이라서 저는 처음에 여기 현지 사람 집 초대를 받고 갔을 때 전통 음식이라고 내놓은 음식이 시니강이었는데 딱 먹자마자 국이 쉰맛이 확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 뭘로 보고 지금 쉰국을 나한테 줬나 하고 속으로 좀 오해를 많이 했는데 알고 봤더니 맛 자체가 이렇더라고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 식초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소금도 많이 들어간 그런 음식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동치미 국물을 조금 따뜻하게 끓여놓은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맛이에요. 너무 크니까 이게 How is that? 육즙이 그대로 안에 꽉차 있어요. 딱 씹으면 육즙이 쫙 터져요. 초대박인 것 같아요. 초대박. 김 나는 거 보이세요, 지금? 거의 닭이 반마리 수준이에요. 반마리. 반마리에다가 그 콜라에다가 밥은 또 계속 리필을 할수 있어요. 무제한으로. 거기다 국에다가 그렇게 해서 3,000원이면 이걸 한국에서 단가를 전혀 못 맞추겠죠. 한국에서는. 땡치고. Are possible to ask them to cook more? 닭이 좀안 익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땡큐. 닭이 좀 크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좀 밀리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약간 좀 덜 익는 경우도 있나 봐요. 근데 닭은 신선해요. 먹어보니까 냄새도 안 나고 닭 맛있어요. 밥을 먹고 후식을 하나 시켰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에는 팥빙수가 있잖아요. 여기에도 팥빙수 비슷한 그런 디저트가 있어요. 그게 할로할로라는 건데 이게 지금 1500원이에요. 이만큼이 1500원이에요. 지금 장난 아니죠? 네. 한국 팥빙수가 들어왔긴 했는데 서민들한테는 지금 1500원, 한국 돈 1500원이면 이 정도 크기로 먹을 수 있는데 누가 9000원, 만원 내고 먹겠어요, 사실. 네. 근데 맛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뭐 팥빙수가 거기서 거기잖아요, 사실. 그럼 아이스크림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연유, 그리고 천연 연유가 또 들어있고 바나나, 젤리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 맛은 1500원 이상이에요. 제가 장담하는데 맛은 한 8,000원, 9,000원 정도짜리 팥빙수 만큼 해요. 일단 또 1,500원이니까 먹고 나서 그거 더 이상의 만족감을 주죠. 하나. 익으셔가지고 하여튼 맛있어요. 이제 밥을 다 먹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야죠. 다음 시간에는 여기 서민들이 많이 가는 마사지 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이 재밌으시면 구독 꼭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함께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 영상이 보기 싫으신 분들은 싫어요 더블 클릭 두 번 하세요. 꼭 두 번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